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약하고 부족할 때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이유입니다. 오늘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오셨나요? 세상에서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샤인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샤인 주제의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샤인이라고 하는 주제, 빛이라고 하는 주제죠. 첫째 주에 우리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출 사람으로 세우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은 어떤 것이었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 빛은요, 구체적으로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있는데 내 삶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거룩의 선택, 섬김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선택이 바뀌기 시작할 때 내 삶 자체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보셨던 이 말씀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사명이죠.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빛입니다.
우리 직장의 빛입니다. 우리 학교의 빛입니다. 이 민족의 빛입니다. 열방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지금 계속해서 했는데 이러면 표정도 안 바뀌시는군요. 이 놀라운 이 선포. 나는 민족과 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놀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내 인생을 통해서 비추어질 그 빛의 근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실 바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빛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빛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분이 빛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내 인생의 그 빛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인생을 향한 더 깊은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깊이 알수록 우리 인생은 더 깊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다릅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이에요.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부터 그 복음서들은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비로소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이 아니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를 금방 여러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만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인간들과 구별시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석가도 위대하고 공자도 위대합니다. 마음에 또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많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도덕과 철학을 가르쳐 주었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자는 인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마치 병자가 또 다른 병자를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병자가 아니에요.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역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죄 없는 존재뿐인데 죄 없는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날 구원할 존재는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만 한 존재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포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계속 발견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만큼? 예수님이 저 하늘을 포기할 만큼이에요. 여러분, 얼만큼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포기할 만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만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귀한 인생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과 스펙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치루어진 값이 바로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0원을 지불하면 이 물건은 1,000원의 값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살 때, 이 마이크는 아마 비쌀 거예요. 뭐 70만원을 지불하면은 70만원의 가치가 이 마이크에 있는 거예요. 지불한 만큼이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든 그 말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오직 조건과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만을 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들을, 영적인 교훈들을 계속해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그것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귀를 열기만 하면 나는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도덕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오늘 이 밤에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깨닫게 될까요? 말씀을 해주신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내게 그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기 시작하실 때 그때 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연구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아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분이란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또 이분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선포되어도 허공을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요. 땅과 바다가 나누어 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에는 뭐가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아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태초에 온 천지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그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엉망진창이었던 온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하늘에 별이 생기고 그리고 동물들이 생기고 식물들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구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주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주 전체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변화 역시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변화는 나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내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결단을 내려도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바꾸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말씀이 곧 인격체이시고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할 때 이 말씀 자체가 내 영과 혼과 육체를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이 아름다운 세계로 창조되었듯이 내 인생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름다움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향해서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모든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바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매뉴얼?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 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이고 온 우주 만물도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뭐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뭐라고요?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다고 할 때 이 생명에는 이 안에는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바로 이 현실적인 생명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덩어리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되었죠?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흙덩어리는 영적으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흙덩어리는 인간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만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상태로 오셨나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흙덩어리 같았던 나의 인생.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흙덩어리 같았던 분 계신가요? 내 팔이 아니에요. 팔이 안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흙덩어리 같았던 나의 인생. 얼굴도 흙빛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내게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잘 먹는다고 생명이 샘솟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잠만 오더라고요. 여러분, 경락을 축복합니다. 자, 내 육신을 살리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내 육신을 살리는 것은 실은 운동도 아니더라고요.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면 몸에 안 좋대요. 할렐루야. 물론 저는 좀 해야 되지만. 근데 내 인생을 진짜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불어들어가기 시작할 때 흙덩어리 같았던 나의 인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흙덩어리처럼 이곳에 왔다가 여러분 담대한 개선장군처럼 이곳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들었던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아멘. 암송 구절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줄기, 포도나무 줄기, 우리는 가지. 우리가 그 줄기에 붙어야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단순해요. 여러분, 가지가 사는 방법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냥 줄기에 붙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던가요? 왜 대답해요? 붙어 있던가요? 의심스러우시면 나가다가 가로수 한번 보세요. 가지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여러분, 웬만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쉬운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게 힘든 것입니다. 붙는 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줄기시라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더 쉬운 것입니다. 실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이 그 어려운 선택을 자꾸 해요. 떨어지는 선택. 떨어지면 죽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려면 단 한 가지 뿐이에요. 여러분, 그 가지가 줄기에 붙기만 하면 줄기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가지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지는 줄기에 붙는 순간부터 이 뿌리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그 생명이 흘러가요. 그 생명이 흘러가서 이 가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께 붙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내가 힘이 나지 않을 때, 용기를 잃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 붙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터치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인생이 살아난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12회 동안 혈루증이 걸려서 정말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 걸어갈 힘조차 없었던 인생이 여러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주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오랫동안 피를 흘리는 그 병, 혈루증이란 피를 흘리는 것이거든요. 피를 흘리는 그 병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힘을 잃는 거죠. 그는 기력이 없었을 거예요. 아침에 아마 일어날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의 뒤를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 여인은 이 길 아니면 난 죽는다 라고 하는 각오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그 터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인지 아세요? 그 순간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있던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땅에서 막 죽어가다가 그 가지가 나무 줄기에 접붙여지는 순간이에요. 혼자서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는데 접붙여지는 그 순간에 줄기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 즉시 이 가지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이 여인의 몸에 있었던 그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이 여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터치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 밤에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세요. 함께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빛입니다. 다시 한번 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하거든요. 생명은 곧 빛이에요. 그래서 자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표현하는 세 가지의 표현을 발견합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빛이세요. 아멘. 말씀, 생명, 빛. 자, 이 세 가지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씀에는 뭐가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창조. 두 번째,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서 새롭게 창조된 나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빛은 뭘까요? 빛. 빛. 여러분, 빛이 비추어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빛이 비추어져야, 환해져야 알 수 있는 건 뭐죠? 방향이에요. 방향.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은 빛이 비추어져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3단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내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롭게 창조되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알아야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한번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뭐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빨리 가요. 곤란하죠? 여러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속도 빠르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냐면 세상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캄캄하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가로수도 없는 그 길에 속도가 빠른 차가 가고 있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져야 속도가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고속도로를 여러분이 달려보셨나요? 고속도로를 달려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실감이 나실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가로수가 없는 고속도로예요. 그럼 가로수가 없는 고속도로 굉장히 위험하죠. 옛날에 제가 가로수가 없는 고속도로인데 제 차가 워낙 그 오래돼가지고 라이트가 이게 하나가 안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두 개 다 안 들어온 건 아니고 하나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 하나만 된 그 라이트를 가지고 이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한가? 왜 초조한가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세상을 기준에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좀 빨리 가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캄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에 주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방향을 깨닫고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5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데 왜 어둠은 깨닫지를 못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근데 왜 어둠은 이 빛을 깨달을 수가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빛이 비춰졌는데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눈을 감고 있는 경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이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빛이 비추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은 거예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내 인생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리가 없다고. 빛이 비추어졌을 리가 없다고. 내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라고 그냥 눈을 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외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선포해 주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너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빛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내가 빛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슨 비칠 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왜 못 봅니까? 내 인생에 무슨 빛이 비추어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미 주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평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눈이 열릴 취어다. 눈이 열릴 취어다. 오늘 눈이 열려서 내 인생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기억나시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주변을 진치고 둘러진치고 있을 때 게하시가 우린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는 그 순간 그는 보았어요. 주의 나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보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와 불마를 이끌고 내려온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눈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빛을 볼지어다. 아멘. 옆 사람의 눈에 손을 얹고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나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예수 안에서 바로 나를 향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다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엘리야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자기 비하와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나친 공주병, 왕자병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예, 아멘하는 사람 제가 느끼기엔 한 10명 있는데요. 바로 당신이 오늘 이 밤의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주의 빛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일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바로 당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내 인생을 창조하는 말씀. 그분은 생명이세요. 내 인생을 살리는 생명. 그분은 빛이세요. 내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빛.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임하여 계실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창조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나도 아까운 시간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꼭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인 뭐 공부해야지 무슨 기도하냐고.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면 공부한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아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헛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시고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아시나요? 아까 공부 이야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그 학비가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학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공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 주경야독 이런 것을 한 거죠. 일을 하고 알바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너무나 뒤떨어지는 것이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항상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매일 그렇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한 게 아니라 매 과목마다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국어 공부를 하다가 수학으로 과목을 바꾸면 다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고 수학 공부를 하다가 또 국어 공부를 하면 다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고 할렐루야. 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시험 시간에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장에 앉았는데 눈앞에 교과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교과서 말고요. 진짜 교과서 말고 머릿속에 교과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놀랍죠? 모든 과목이 100점인 거죠. 교과서를 보면서 하니까 진짜 교과서 말고 하나님이 교과서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그 간증 속에서 하나 본 거는 뭐냐면 그 100점을 못 받은 과목이 하나 있대요. 수학. 답이 안 나오더라. 아무리 교과서를 넘겨도 문제만 있는 거예요. 네. 수학 이외의 모든 과목은 전부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살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말씀 되신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끝에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믿는 신은 저 하늘 끝에 있고 그 신이 인간을 향해서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신이 있는 이 높은 경지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된 수행과 그 정진과 그런 수도를 하고 도를 닦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교를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 거긴 새벽기도 있어요. 3시에.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는 게 갑자기 평안에 밀려오시죠. 예. 우리는 얼마나 늦어요. 예. 2부 새벽 기도는 6시 20분이에요. 1부는 5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침묵하고 면벽수도 침묵수행 정말 온갖 걸 다 하거든요. 그렇게 애를 쓰고 돌을 닦고 애를 써서 그 하나님의 경지, 신의 경지로 본인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애를 써도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만약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서 아무리 애를 써도 행하는 것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경지로 내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으로 못 오거든요.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이 있는 저곳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예. 임이라고 하는 것은 with라고 하는 뜻이에요. 임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안우라고 하는 말이 바로 us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 바로 하나님, 그 하슬 의미예요. 그래서 임, 마누, 엘, 임, 마누, with us, 엘, God. 임마누엘은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할렐루야.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게 오셨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문을 열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오늘 이 밤에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God with us.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만 하면 되냐면은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라서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쉬운 말이에요. 영접. 누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쭉 내려가셔서요.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자,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이게 굉장히 쉬운 거. 이게 어렵다 여기지 마십시오. 어려운 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 계시면서 우리더러 이리 오너라 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너희가 우리 집에 와라.
너무 어렵죠. 우린 못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나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문만 열면 된다. 이것도 안 하시면 곤란하세요, 여러분. 문만 여세요. 문만 여세요. 문만 여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내가 문 열어야 돼요? 그냥 문 부수고 들어오세요. 그냥 문 부수고 들어와 버리세요. 저 문 여는 거 귀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압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 문 부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문 두드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폭군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밖에서 일단 문 앞까지는 오셨어요. 오셨다고. 저 하늘에서 먼 여정을 거쳐서 내 영혼의 문 앞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죠. 문 열어라. 여시면 됩니다. 그게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질적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기 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이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뀌는 겁니까? 그 까닭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난 원래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라고. 죄의 노예 상태였는데 어떻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냐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벗어나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르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언제나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이 단 하나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나를 죽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내가 원래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어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면 사라진다. 죄는 대가 치르면 사라지는 걸.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두 번의 형벌이 오지 않아요. 한 번 오는 거예요. 형벌은 한 번 와요.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나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인생은 심판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심판받지 않는 존재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내 죄가 있긴 한데 그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죄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한 번 더 따라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아멘.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나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그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고 나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왜 권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내 인생의 파워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지키실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이 말해주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거듭남의 의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말씀이에요. 거듭남.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외쳐보겠습니다. 거듭남. 오늘 제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드렸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파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옛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막 포스터 막 붙어 있고 어디서 막 집회 그런데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매우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영접하던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정말인가요? 진심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적인 변화, 내가 거듭난이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 새롭게 살아나요. 전과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아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시겠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외치겠습니다. 난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난 다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 오늘 우리가 지금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난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 과거에 아팠던 상처가 있으신가요? 과거에 아팠던 추억이 있나요? 그 아팠던 상처와 아팠던 추억, 그것은 지금의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단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맞아요. 분명 아팠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어제까지의 나하고 관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때의 나까지 나한테 상관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존재는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아멘. 한번 더.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이 없다. 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슬픔도 내게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근본적인 치유예요. 여러분, 근본적 회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아팠던 기억들, 누구나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거 기억하면서 슬픔이 찾아올 때 외치세요. 이렇게 외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과거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그 과거를 경험했던 인생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난 달라졌다고요. 난 더 이상 과거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능성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것을 의미해요. 무슨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자,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내 인생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내 인생에는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당신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과거는 지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 순간부터 나의 아버지이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내 인생을 향한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미 그 계획은 지금 시작되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계획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빛 대신 주께서 바로 여기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앞에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인생은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시는 그 순간 내 과거가 어땠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을 살려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님 오셔서 내 인생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단위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서 기도하면서 앞에 나아가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대학장님의 모든 교육자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오. 다 같이 간절히 가므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되신 주님, 말씀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